방정환 선생. 아, 여기도 1899년도 1931년. 와, 32래. 이야, 아, 참. 그 천도교 3대 손병희 그분의 사위예요. 둘째 딸인가 셋째 딸그 남편이고요. 5월 1일 어린이날 제정 선포하고 31년대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아,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봉분이 없고 비가 있네. 비가 대단한데. 참배 좀 하고요. 이분은 서울분이야, 서울분. 어렸을 때 집안이 큰 상인 집안이었어요. 근데 망해. 원래 항상 꼭 그래. 잘하다가.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설린상고 가라 그래. 설린상업고등학교 갔는데 야, 안 맞는 거지. 안 가. 그래서 그만두고 문학 공부하겠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 설린상고 나오고 나면은 이제 조선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은행석이나 하고 하면은 일제를 돕는 거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졸업 1년인가 앞두고 그냥 그만둬버려. 이야, 참, 결단인 거죠. 그리고 총독부 토지조사 사업하는 거 필사하고 막 그런 거, 인턴 같이 그런 거 하고 막 그러셨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다. 막 그래. 그러다가 천도교 활동에 연결이 돼가지고 천도교에서 그 당시 권병덕 선생이라고 있어요. 권병덕 선생님. 이 친구 똘똘한 친구인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천도교의 3대 교주인 손병희 선생의 셋째 딸, 손용화 여사인데 그분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얘를 한번 그 사위로 드리면 좋겠다. 해가 소개를 하는 거지. 처음 봤을 때 이제 빼짝 말렸고 막 그러니까, 아, 예, 이거 좀못 먹어서 그런 거니까 잘 먹이면 된다고. 그래가 결혼하시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집안에서 아주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 그러니까 처갓집이지. 처갓집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보성 전문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 유학도 가요. 그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개벽이란 잡지, 어린이 노래 불을 켜는 일에 발표하면서 이게 뭐 백성이 어리석다, 뭐 훈민정음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린이를 고유한 개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린이라는 거를 단어로 어린이들을 지칭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린이날도 천도교에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하는 거예요. 그 1922년도 5월 1일날 어린이날 행사를 해. 이야, 그거 세계 최초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그 이후로 이제 문학 활동을 쭉 하시면서 한 10년 정도를 열심히 하셔. 근데 그 당시 이제 뭐 같이 뭐 어울리고 같이 했던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현진건, 뭐 염상섭, 뭐 소설가 심운, 뭐 이런 사람 다 아시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클럽 만들어가지고 같이 문학 활동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활동하면서 몸을 좀잘 돌보고 했으면 좋은데. 33살의 나이에 갑자기 픽 쓰러져가지고 일하다 말고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에다가 급성 신장염. 요즘 같으면 뭐 페니실린 넣고 해가지고 다 금방 치료가 됐을 텐데, 혈압 내리는 약 넣고 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우슬도 약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렇게 요절을 하시는 거야. 이야, 정말 안타깝죠? 고혈압이 있고 뭐그 정도 살이 찌셨어. 말른 사람이 살이 확 쪄가지고 또 일을 과로하게 하니까 그러신 거지. 야, 참 진짜 대단한 분들은 이렇게 오래 못 살고 불꽃처럼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돌아가셔요. 보면은 아, 안타까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날 5월 5일로 바뀌었죠? 어린이날 그 어린이. 이게 다 이분 덕분이야. 이분 뒤에는 천도교가 있는 거예요. 천도교 뒤에는. 누구야? 천도교 2대 교주인 해월 최시영 선생 그랬잖아요. 어린이, 애들 절대 때리지 말고, 존중하고 해야 된다고. 그게 다, 수훈 선생의, 수훈 최재호 선생의, 기본 가르침에서 나온 거야. 그게 이제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로 딱 정의 내려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